꿀떡꿀떡 힘들어가는 낙지. 정말 보양식의 대명사라 불릴만 합니다. 신선한 낙지라 해도 손질이 빠질 수 없겠죠. 깔끔한 맛을 위해 눈과 내장을 제거해주면 손질 끝. 어이, 아직도 살아있어요. 낙지 손질되면 바로 볶아지는 거예요? 볶기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낙지에 불맛을 입히기 전 감칠맛을 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 있답니다. 정체불명의 재료를 육수에 넣은 다음 낙지를 넣어서 데쳐주는데요. 산낙지 볶음에 그 들어가는 산낙지를 데치는 그런 작업이 있습니다. 물 넣고 볶아요. 근데 데치는 물이 좀 심상치가 않네요. 산낙지 볶음을 하기 전에 산낙지 자체의 감칠맛을 위해서 꼭 딱새우를 넣은 이 육수에 데치고 있습니다. 딱새우요? 오호라, 딱새우 육수에 낙지를 데쳐 감칠맛을 한층 끌어올리는 게 비법. 감칠맛으로 무장한 낙지는 본격적으로 불꽃 샤워 받을 차례. 와, 파이어! 불났어요, 불! 야, 눈썹 조심하세요. 곡섭 씨가 선보이는 화려한 불꽃 퍼포먼스, 진정한 대박의 기술 실력자입니다. 와, 맛있겠다. 불맛 기술은 인정하지만, 어이? 낙지 볶음에 들어가는 양념이 간단해도 너무 간단한데요. 인기 만점 낙지 볶음에 비법이 없을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거죠? 네. 들어가는 게 무슨 간장이랑 고춧가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미 담아내셨는데. 네,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어요. 두 개밖에 말 안 했는데요? 저희 이 간장이 저희 핵심입니다. 산낙지 볶음 맛의 결정타는 바로 요 비법 맛간장이라는데요. 무슨 간장이길래. 그런데 비법 맛간장 맛의 비밀을 보여준다더니 난데없이 조개를 가져와 손질하는 복섭 씨. 갑자기 조개를 꺼내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거죠? 아니, 간장하다 조개가 왜 나와요? 이걸 육수 끓이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한번 보세요. 서서히 드러나는 비법의 정체. 수상한 기계를 가져오더니 조개를 하나하나씩 넣어주는데요.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요, 뭐죠? 저희가 조개를 이제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갈아서 조개가루를 만들어서 이제 천연 조미료처럼 쓰고 있습니다. 조개는 세 종류 들어가는데요. 가래비 같은 경우에는 좀 단맛도 나고요. 홍합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지만 감칠맛도 좋고요. 생합 같은 경우에도 맛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 가지를 쓰고 있어요. 가래비와 홍합, 생합을 건조기에 말려 각각 믹서기에 곱게 갈아주고요. 맛의 개성이 뚜렷한 조개가루들을 한 대 섞어주면 낙지 볶음의 감칠맛을 무한대로 끌어올려준 복섭 씨 표 천연 조미료 조개가루가 탄생됩니다. 자, 이제 낙지 볶음 맛의 핵심 비법 맛간장을 만들 차례. 간장에 통마늘과 양파, 표고버섯을 넣어준 다음 정성껏 건조시킨 조개가루도 아낌없이 팍팍. 조개탕 같은 경우에도 조개만 넣어서 끓여서 먹어도 시원하고 감칠맛이 많이 나잖아요. 농축된 맛으로 쓰려고 가루를 좀 만들어서 이거를 끓였더니 좀 더 풍미가 있고 감칠맛도 많이 살더라고요. 독보적인 풍미, 해물 특유의 감칠맛 고루베인 복섭 씨의 특급 비법 맛간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맛간장까지 만들었으니 이제 제대로 볶아봐야죠. 조리 자체는 각종 양념과 채소, 낙지를 손목 스냅을 이용해 불맛나게 볶아주는데요. 매콤하게 볶아진 낙지 이불을 오동통한 중화면 위에 포근히 덮어주면 나 침 나오네. 근심 걱정 싹 날려주는 아름다운 맛, 중독성 컵 낙지 볶음. 손님상 출격 준비 완료. 비주얼이 반칙이에요. 네. 왕 크니까 왕 맛있다는 요 낙지 볶음. 맛있게 먹기 위한 낙지 해체 쇼에 이어 요리 고루 섞이도록 버무려 주면 이제 맛볼 일만 남았죠. 신중하게 낙지 볶음 한 입. 맛이 어때요? 맞잖아요. 신기하고 맛있고요. 너무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지는 맛이에요. 자극적이니까 생겼는데 맛을 먹어보면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면 속이 괜찮아요. 오! 부하가 잘 맞는 것 같아요.